사실을 현장에 직접 가서 의원들이 발언하는 것을 직접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이 같은 현안을 갖는 의견을 얘기할 때에 의원들 표정 같은 걸 보면 아, 저 의원 저거에 대한 의지가 어느 정도 되는가, 어느 선에서 우리가 제안을 해야 되는가,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더라고요. 이거 네가 나한테 보내준 거니? 예, 예. 그 텔레그램도 보셨어요 혹시? 아니, 나 아직. 예. 아니 이게 왜 오지? 그럼 저 플라잉 시스터가 여기 살고 있대요. 복귀 그거냐고 지금 루머가 또 나오고 있는데. 야, 근데 아직 나는 파워가 있다고 봐요, 라이언님. 예. 공화당에서. 공화당 하원의장 하던, 공화당 넘버원 하던 사람이 작년에 트럼프 꼴보기 싫다고 집어던지고 그냥 저 정치를 접고 위스콘신으로 갔잖아요, 폴 라이언. 근데 지금 뉴스가 폴 라이언이 워싱턴으로 온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전문가들은 여기에 관심이 많이 쏠리죠. 저는 한 3주 가는데요. 그중 일주일을 그 차세대 대회를 가고요. 뭐 부탁할 거 없어? 저요? 응. 돈 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. 내가 저 돈만 빼고서 아, 해외 차세대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한 100명 초청하는데 그 사람들 교육하러 강사로 가는 겁니다. 강사는 비행기표 대주는 거예요. 네, 그렇습니다. 아, 비행기표하고서 뭐 숙식하니까 가지 여기서. 네. 그런 걸 저도 그래요. 저도 한국에 필요하면은 저 이렇게 요청을 해요. 나를 초청하도록 좀 만들으세요. 그래야만 비행기표가 나오고, 우리는 출장비로 그런 거 못 씁니다. 미국 시민단체가 뭐 해외 출장을 다니냐, 이 감사가 안 되잖아요. 저랑 같이 가셔서 그렇게 하시고 그러다 결국에는 한국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네. 일을 한 지 올해 이제 6년째가 되는데 처음에 들어오고 나서 가장 많이 배우고 자극받은 부분이 저희 대표님께서 연세나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보다도 매일 너무 열심히 공부하시는 거에서 많이 영감을 받고 있고요. 워싱턴 권력은 백악관이 반이고 의회가 반입니다. 사실 보면 의회의 권력이 더 세다고 하는 게 맞아요. 미국의 의회는 양원제입니다. 상원과 하원이 있어요. 상원과 하원이 법안을 만들 땐 양쪽에서 다 공유를 해야만 법안이 만드니까 이 본청, 이 의사당 안에서 상원과 하원이 같이 모여가지고 여기서 투표를 합니다. 여기서 법안에 대한 찬반을 가립니다. 의원들은 어떻게든지 찾아오는 사람을 안 만나려고 그러는 게 목표입니다. 너무 바쁘니까. 그런데 만나려면 그럼 어떻게 돼요? 늘 그 옆에 있어야만 만나게 되는 거죠. 누가 발품을 많이 파느냐에 따라서 작동하는 게 의회. 이미 그렇게 됐습니다. 미국 정치권이. 미국에서는 한인들 시민권자 중에서 절반도 등록을 안 했습니다. 미국의 한인 시민권자가 전체를 시민 유권자로 등록시키는 것, 그만큼 우리의 목소리는 높아질 수 있고 작동을 시킬 수 있다. 그렇게 비례된다고 봅니다. 이런 논리 때문에 미국에 있는 한인사의 정치력은 급성장할 거라고 확신합니다.